그리움은 기억이다. 기억은 가슴에 남아 추억이 되고, 추억은 세월의 강물을 따라 그리움의 호수에 잠긴다. 그 옛날 뛰어놀던 뒷동산, 천진난만 했던 아이들, 순인의 강아지, 이름 모를 들꽃, 나무, 푸른 하늘의 구름,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그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도 나는 화구를 챙겨들고 그리움의 호숫가를 향해 어눌한 발걸음을 옮겨본다. 그리움을 찾아, 그림을 찾아. 안녕하세요. 그리움을 그리는 이혜민 작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낙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 기억에 벽이고 뭐고 그냥 낙서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한마디 뭐 이렇게 야단치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미술대에, 그때 미술대가 있었고, 그래서 미술대에 가서 뭐 상도 타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선물로 크레파스 같은 것도 사주시고, 중3 때 미술반 선생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너 오늘부터 미술반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제를 하나 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미술반 들어가서 대생도 해보고, 뭐 수채화도 하고, 그다음에 야외 스케치 같은 거, 그거 뭐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아무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렸어요, 수채화를.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림 그리면서 뭐 미술대학을 가겠다, 뭐 화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좋아서 했는데, 어머니가 대학 들어가는데, 뭐 미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자식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예, 의사를 존중해 주는데 그런 분이셨는데,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는, 야, 미대 들어가서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응용미술과라는 게 있더라고.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디자인과인데, 거길 들어가면 취직도 될 것 같고, 뭐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 전공으로 넘어가서는 제가 이제 그림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과,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죠.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과는 대학 졸업하면은 그냥 취직해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취직할 수가 있었으니까는. 지금 이제 LG그룹인데 광고 디자이너로서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미대를 나왔고, 생활로 해서 어쨌든 그 디자인과를 선택을 해서 취직까지 했는데, 생활은 되는데 이게 적성에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틈틈이 했어요. 일단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도 나가고 제가 그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이제 디자인 사무실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집에서 스케치도 해보고 이제 유화물감 가지고 이렇게 작업도 해보고 파스텔도 해보고 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1999년도에 첫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로 생활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생활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먹고 내가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는 그냥 그려야 되겠다. 꾸준히. 막상 해보니까는 이게 피 말리는 작업. 내가 좋아서는 했지만은 그림을 그린다는 게또 작가가 된다는 게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전시. 남들 앞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완전히 진짜 빨가벗고 남 앞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남들이 보면 금방 알거든요. 작품이. 그래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충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연년생으로 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기르기 힘드시니까 저만 떼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보낸 거예요. 저 떨어지자마자. 그래서 그 외할머니 댁이 바로 여기예요. 양평. 여기서 이제 유년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그 정서가 이게 오래도록 하죠. 평생을 가는 게 이제 어릴 때 예, 겪었던 그 경험, 느꼈던 거, 살던 곳인데, 그래서 작업도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곳, 그 마음의 고향이죠. 그런 어떤 기억 속에서 찾은 게, 요런 이제 소녀, 소년,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시골의 그 순박한 아이들의 표정,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길이 있고 그게 또 보람이고 그게 인생으로 잘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자랄 때는 제가 이제 54년생인데 그 당시에 이 흰저고리 검정치마는 솔직히 안 입었어요. 제 바로 윗세대, 저 이제 부모 세대가 이제 요런 패션을 했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무튼 정감 있고 따뜻하고 또 한국적이고 그런 느낌. 그게 저희들 세대 기억으로는 우리 한민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떤 감성, 한민족으로 어떤 핍박받고 그 서름 받았던 그런 감정이 있지 않나. 보는 사람은 제 그림을 봤을 때 아마 어린 시절을 떠올릴 거예요. 아마도 어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런 흙벽, 뭐 이런 산, 들 그런 거를 보면은 옛날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옛날이 그리워 나는 그런 것 같아. 제 그림을 보고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아, 누구를 닮았다. 아니면은 뭐 작가의 애인인가, 어렸을 때 놀던 친구인가, 또는 뭐 손녀딸인가 궁금해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아, 그때가 참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절. 또 많은 분들이 또 성원해 주시고 하니까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